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호입니다. 지금 캐나다에 비상이 걸렸어요. 캐나다 국무총리의 부인도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들 나와서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트코에도 음식이 없고요. 슈퍼에 갔더니 휴지도 안 팔고 지금 남은 거는 한국 슈퍼가 있는데 그래도 물건은 꽤 있더라고요. 방금 장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라면, 그리고 오랜만에 사보는 한국 야쿠르트. 이거 안 먹어본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부추김치를 좋아해서 부추김치 만들려고 재료를 샀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세사미 소스. 날짜가 지났으니까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2020년 10월 4일까지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용과를 좋아해서 없어서 못 먹고 있다가 팔길래, 세일하길래 샀습니다. 원래 용과가 비싼데 이거 하나에 약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저 빨간 용과?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짠! 폴라코도 샀습니다. 야채, 찌개용 소고기, 쪽파, 소면, 오리들을 스팸, 3캔, 메로나 오리지널. 내 좋아하는 깻잎, 처음 보는, 아니 이건 처음 사봤어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청포도 맛이 난다는 종류. 스낵면 두봉, 두부, 잎, 단무지. 이것도 고춧가루에 버무려서 반찬 만들어 먹을 거고요. 비비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유부초밥, 시리얼 초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고. 파파리티. 이거는 고모부가 주신 거. 끝! 안 뚫려. 아, 옛날에는 뚫렸는데. 이제 밥을 먹읍시다. 더 심해졌습니다.